울창할 울장가요? 울유 울자 벌목. 이럴 때는 그 완자인데 완인데 식물 이름 완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울창하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울자로 읽으시고요. 울유 삼장이라 그러니까 울창한 버드나무 울 버드나무 울창한 게 아니라 축 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늘어진 버드나무 이렇게 되죠. 유울자 류의 불상식언가 저 늘어진 버드나무에 오히려 상자니까 오히려 행여 이렇게 되죠. 행여 쉬지 않으려인가 상제 심도신이 도자가 지금 밟을 도자인데 아 일단 상제 심도신이 무 잔이건 여다 비여 정지나 후여 그건 이로 이러라 이리라 이리라 해야 되겠네요. 자 행여 쉬지 않란가 저 늘어진 버드나무까지 그러니까 여름날에 그죠 여름날에 나 버드나무가 휘늘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좀 쉬지 않으려는가 라는 뜻으로 이제 하면서 이게 그 반어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상제가 심이 도 이때 도자를 지금 주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지금 해석을 했느냐면은 심이 신령스럽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죠. 도는 마땅히 작신이니 언위령가외라 그죠 아주 위엄 있고 신령스러워서 가히 두려워할 만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상제는 누구를 표현하느냐면은 그 유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이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은 다른 실체적으로 있죠. 정전이나 정전에서는 그러니까 모전에서 모전에서는 동이라 밟는다라는 거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동으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정연 같은 경우는 자 뭐라고 표현해요? 전에서는 정 이거는 이제 모전에서 그러고 모전에서는 동이라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정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슬퍼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 슬퍼한다 이거 슬퍼한다라는 거 곧 뭐냐면 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정연의 해석이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상제가 심이 그러니까 왕이 심이 병이 있으니 이렇게 되죠. 왕이 심이 병이 있으니 무자 익 친합할 익자 가까울 일자가 되는 거죠. 친합할 일 너무 가까이 스스로가 너무 가까이 가지 말지어다 스스로 가까이 가지 말지어다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네? 아 이건 정전 정연의 주석을 전이라 그랬죠? 정전에서는 주석 주석에 그래서 너무 가까이 스스로 가까이 가지 말지어다 비어 정진이 나로 하여금 안정되게 하라 나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지만은 나로 하여금 자 그 지금 천자가 나로 하여금 저 지역을 다스리게 했지만은 나중에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후에 나중에 그죠? 후에 뒤에 나에게 그 다음에 극할이라 이 극자 같은 경우도 주자 같은 건 앞에서 신령스럽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자는 뭐라면 지극히 요구하리라 지금 표현했는데 뭐 지극히 요구하래도 되겠지만 또 극이라는 게 이를 다 할 지자의 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뭘로 표현했냐면은 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벨주에 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쭉 표현하자면 자 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도에 대해서 앞에 주자 거는 거기 있으니까 해석을 안 할게요. 그래서 저기 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모전이죠. 모전에서는 동이라 표현했고 그다음에 정현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을 자 도라 표현했고 자 이것을 다시 해석한 성문에서는 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병 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비어 정이라고 할 때 정은 안정된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전에서는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정연 같은 경우는 도모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자 같은 경우는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극에 대해서 저기 모전에서는 지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정연 같은 경우는 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저 모전의 해석으로 보자면은 휘늘어진 저 버드나무에 행여 쉬지 않으려나 상제께서 심히
그 다음에 심히 움직이시니, 심히 이리저리 움직이시니 너무 가까이 하지 말지어다. 나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으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극히 그저 끝까지 다 뭐 요구하리라 이렇게 표현했고, 정전의 해석으로 표현하자면은 상제께서 병이 있는지라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지 말지어라. 나에게 도모하라고 해놓고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나를 베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극이라라고 하는 것은 극형까지 이렇게 해석되니까. 그 다음에 정연의 해석으로 표현하자면 정연 아까 됐죠. 맞네요. 그래서 정연의 해석이 여기 지금 전체적인 상황상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죠? 상제가 심히 병이 있는지라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할지 말라. 나에게 처음에는 이리저리 다스리라 라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나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워서 나를 죽이리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보시고, 그 다음에 2장에 유울자 류의 불상 개인과 쉴개자죠. 불상 개인과 상제의 심도이시니 무자, 그 다음에 병들 채자 채언이어다. 주자는 계속 신령스럽다 신령스럽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병들,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좀 병이다 라고 표현했네요. 무자 채언이어다. 비여지 정지나 후여 매연이리라. 그러니까 늘어져 휘늘어진 버드나무에 행여 쉬지 아니하랴. 그런데 쉴 새가 없다 이 소리죠. 저 지금 임금이 상제께서 심히 병이 있으니, 심히 병이 있으니 이것도 그렇게 고치세요. 심히 병이 있으니 스스로 병되게 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병되게 하지 말지어다.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죠? 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으나, 나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으나 나중에 나에게 이때 매자는 갈매자,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냥 요구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나한테 그냥 다 떠맡기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유조 고비는 역부 우천이니라. 피인지심은 우하 기진고 갈려 정지리오 거의 흉금이로다. 비조고비, 아니 유조고비, 비 새가 높이 나는 것은 또한 펼부자가 되니까 이선 하늘에 편다니까 하늘에 이르고자 함이니라. 저 사람의 마음은 어찌 어디에 이르고, 저 사람의 마음 누구? 저 왕이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그래서 어찌 나에게, 그죠? 어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거, 어찌 나에게 다스리게 하는 거, 뭐 이렇게 어찌게 나를 편안히 하려, 다스리게 하려, 안정되게 하려, 거의 흉금이로다 한갓 흉하여 가련할 뿐이로다. 나에게 다스리라 해놓고 나한테 나중에 모든 흉한 일을 다 뒤집어 씌우리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기 주나라 중기 때 나라의 어지러운 상황에서 이런저런 그 제후일을 맡은, 그죠? 이 제후가 자기의 처지를 지금 한탄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까지가 상우지십 10편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도인사 편인데요. 도인사는 도읍지의 사람들, 그죠? 도읍지의 인사들 이렇게 읽어야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죠. 같이 읽어. 유울자 류의 불상 시건과 상제 심도이시니 무자 이런이여다. 비여 정지나 후여 그건 이리라 비예라. 유울자 류의 불상 개연과 상제 심도이시니 무자 채연이여다. 비여 정지나 후염의 언이리라 비예라. 유조 고비는 역부 우천이니라. 피인지심은 우화 기진고 갈려 정지리요 거의 흉금이로다 흥예라 올류 삼장이라. 자, 1장은 식 없나요? 식하고 극하고 밖에 없죠. 그 다음에 2장은 개체매, 그 다음에 3장은 천진 정하고 흉인가요? 아니 그렇게는 안 돼요. 금자 때문에 저기 빼버리면 돼요. 가면 금자를 뭐 진으로 이렇게 바꾸든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너무 되고, 그 다음에 도인사, 그러니까 도읍지의 인사들, 옛날 도읍지, 그러니까 예전 그 성인이 다스릴 때에, 그 왕이 다스릴 때에 그 도읍지의 인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그리고 있으면서
지금은 그러한 그저 현인들이 없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들에 해당되는데요. 자, 1장에 보면은 피도인 사여 호구 황황이로다 기용 불개하며 출원 유장하니 행귀 우주 얻은 만민 소망이러니라. 저 도읍지에 인사여, 그렇게 옛날에 왕도가 되죠. 천자가 계신 곳이니까 저 왕도에 인사여 여우 가도시 누르고 누르도다. 옛날에 관리들이 기본적으로 어울리게 입는 옷이 이제 여우 가도를 많이 입으니까 기용 불개하니 그 용모가 바뀌지 아니했으니 고치지 않았다라는 건 옛 모습 그대로이니 출원 유장하며 옛 모습 그대로이며 말을 내매 빛남이 있으며 행귀 우주 얻은 그래서 자 주나라에 돌아간다면은 만민이 소망일이라 우러러 볼 바라 그죠 만민들이 다 바라보는 바일 것이라 만 우주에 뭐 만부지 망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미 이 이런 정도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왕도의 인사들 다시 말해서 천자를 그 보좌하는 신하들 가운데에는 이런 용모와 위를 갖춘 신하들이 거의 없이 전부 다 소인배들로 득식을 거린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을 추억을 하면서 어찌 지금에는 그러한 인사들이 없는고라고 지금 한탄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주의 두 번째 줄에도 주자가 뭐라 하냐면 이난지 후에 인이 불부견 석일 도읍지 성과 인물 위용지 미하여 이작 차시하여 이 탄석제라 이렇게 돼 있죠. 난리가 난 뒤에 그죠? 다시는 옛날의 도읍지의 그 융성함과 인물들의 위용의 아름다움을 다시는 보지 못하여서 이 시를 지어서 탄식함이라 이렇게 탄식하고 애석하게 여겼느니라 이렇게 표현한대요. 뭐 그 모시하고 크게 차이 없고 해석이 그 다음에 2장 피도인사여 대립치찰이로다 피군자여여 주직여발이로다 아 불견해라 아심 불열호라 저 왕도의 인사여 이때 대 여기 조금 그 문장 고칩시다. 그 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한서 우리가 아까 막을 아니 한서가 아니라 저기죠 어 막을 어 더위를 막는 것이 지금 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삿갓이 있죠. 립. 삿갓은 어, 우. 그러니까 더위도 막고 저기 뭐야 그 비도 막는 것이 대하고 립이 되는 거니까 대자가 이렇게 쓰나요? 어. 대하고 립. 삿갓 입자. 결국은 두 개 둘 다 그냥 삿갓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삿갓에 그러니까 끼풀로만 이거 다 하지 마세요. 삿갓에 그다음에 치찰이로다. 그러니까 대립의 치찰, 대립 치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립의 치찰이로다. 그러니까 삿갓에 치포관이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삿갓을 썼는데 그러니까 더위를 피하고 또는 뭐야 비를 피하기 위해서 삿갓을 썼는데 그 삿갓 속으로는 머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죠 단정하게 만든 그죠. 그 치포관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위 용모를 잃지 않는 옛 군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군자에 짝하는 또 여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군자여여 이렇게 돼요. 피군자여여 저 군자의 군자다운 여자여 그러니까 군자의 여자여보다 군자다운 여자여 우리 그래서 여사라는 말 쓰는 거죠. 군자다운 여자여 그 다음에 주밀하면서도 고듬이 마치 뭐와 같더라 이렇게 쭉 한 가닥으로 내리뜨린 그 머리칼과 같더라. 내가 보지 못했노라. 그래, 내가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여자들도 없더라. 그래서 아심 불려노라. 내 마음이 기쁘지 않노라. 그 다음에 피 도인사여 충이 수실이로다. 피 군자녀여 위지 윤길이로다. 아 불견해라. 아심 울결호라. 여기 동산 원자가 며칠 울로 읽으셔야 됩니다. 울결하다라고 할 때 뒤에 결자고 할 때는 울결하다. 저 왕도의 인사여 충이 옛날에 그 귀를 채웠다라는 뜻인데 옛날에 귀걸이는 남자를 귀에다 거는 거 그래서 귀걸이에요. 요즘에 뚫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에다 딱 걸었는데 그죠? 그게 수시르로다. 그러니까
옥으로 채웠다가 아니라 귀걸이가 실한 옥이로다 이렇게 보면 아주 참 실하다라는 것이 옥의 그 결이 굉장히 치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걸이가 참 좋은 옥이로다 이렇게 하던가 아주 실한 옥이로다 아주 진밀한 옥이로다. 피 군자녀여 저 군자다운 여자여 위지 윤길이로다 그랬습니다. 윤길에 대해서요. 그 주자의 그 밑에 두 번째 첫 번째 줄 저 뒤쪽부터 보면 윤길은 자세하지 못하는데 정연이 뭐라고 하냐면 길은 아주 독길이라 읽고 윤씨 길씨는 주나라의 그저 혼인 구성이라 옛날에 그 혼인하던 그 서로 성씨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견 도인지냐고 사람들이 그 도읍지의 여자를 보고 다 윤씨 길씨의 여자라고 하니 언기 유 예법예라 그 예법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씨는 뭐라 하냐면 소위 윤길은 유진은 왕사하고 진나라에서는 왕씨 사씨라 하고 당은 최여씨라 그죠? 당나라에서는 최씨야 노씨인가요? 노씨라고 하냐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씨 박씨 김씨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많은 그저 성씨 중에 하나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윤씨와 그래서 길씨로다 저 아름다운 여자의 틀림없이 예전에 지금 그 누구냐 정연의 해석으로 표현하면은 주나라에 그 혼인을 했던 서로 간에 이렇게 구성이라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법도 있는 집안의 그 성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윤씨와 길씨로다 내가 지금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노라 그래서 내 마음이 뭔가 맺혀 있도다 아시 물결이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사장 피 도인사여 수채이 여로다 피 군자녀여 권발 여채로다 저기 전갈채 잠자리 유충채 뭐 벌채 이렇게 보는 건데 아 불견해라 원종지 매하리라 저 왕도의 인사여 머리띠를 드리워서 여자도 참 해석 많이 되는 여자죠. 여기서는 수채라 그래서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드리운 띠를 드리워서 늘어뜨렸도다. 저 군자다운 여자여 권발 이렇게 말아올린 머리털이 마치 벌의 꼬리가 뒤에 보면 꼬르르 또 말리죠. 이렇게 말아올린 머리가 자연스럽게 또 꼬부라졌더라. 자, 뭐가 이쁘면은 뭐가 다 이쁘다 그랬죠? 하나가 이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머리 말아 올린 것도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게 굳이 못 부리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 말아 올려졌을까라는 것을 지금 벌꼬리에다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노라 언 종지 매하리라. 만약에 만나면은 그저 따라가리라. 그 다음에 5장. 비이수지라. 비수질 않고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대증유여며 비권지라 발즉유여로다. 여자가 깃발 여자가 되는데 아 불견해라 운하우 볼루자가 되죠. 우의요 비 이 이돈 저의자가 되고 수 그러니까 저 드리우려 한 것이 아니라 띠가 띠즉 그죠 띠가 유여 남음이 있으며 그 다음에 남아서 자연스럽게 쭉쭉 다 늘어졌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저 말아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저절로 어떻게 돼요? 그 깃발이 나부끼듯이 그저 이렇게 펄럭이면서 그래서 올라간 것이니라 나는 그러한 사람을 그저 저렇게 자연스러운 자연미인인가요? 그러니까 뭐 자연미인이라기보다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두었는데도 이제 풍모가 바깥으로 저렇게 부드럽게 우러져 나오는 것을 지금 머리카락에다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보지 못했느라 어찌 바라만 보겠는가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다? 따라가겠노라. 도인사 5장이라.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이 군자들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소인배들이 득식을 거리는 세상을 못내 안타까워 하면서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어찌 하나 눈에 띄지 않는고 라고 지금 한탄하는 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피 도인사여 호구황황이로다 기용불개하며 출원유장하니 행귀우주어든 만민 소망이러니라 부예라 피 도인사여 대립 치촬이로다 피 군자녀여 주직 여발이로다 아 불견해라 아심 불열호라 부예라
피도인사여 충이 유시를 이뤄 수시르로다 피군자여여 위지윤길 이뤄다 아불견해라 아심울결호라 부예라 피도인사여 수체이 여로다 피군자녀여 권발여체로다 아불견해라 언종지매하리라 부예라 비이수지라 대즉유여며 비이권지라 발즉유여로다 아불견해라 운하우의요 부예라 도인사 5장이라 1장은 예, 그 다음에 2장은 발열 그 다음에 3장은 실길결 4장은 예, 매체 여체매 5장은 여여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천상해의 이렇게 붙여야 되겠네요. 뒤에 어조사끼리 그냥 해의 그 다음에 체록 체록 우리 언제 한번 이것도 공부했던 것 같은데 체록 하면은 녹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일단 저거부터 참고해 보면은 우리 이게 어디에서 한번 나왔었느냐면 천피 기욱한 데에서 위풍 기욱시 한번 나왔었죠. 녹죽의로다라고 할 때 그걸 푸른 데가 아니라 녹죽이라고 하는 건 녹초이면서 신초라 그랬었죠. 모전에서는 그 뭐라고 하냐면 녹을 왕추라 했고 그 왕추는 옛날에 그 문서인 바로 이하의 해설을 따른 것이 되고요. 또 그 뭐라고 되냐면 왕추를 녹욕초라 했고 또는 치각사라 했고 그 다음에 본초강목에서는 이 신초를 뭐라고 했냐면은 녹색인데 색은 녹색인데 누런색 물을 드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또 녹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왕실에 올리는 대단히 중요한 그 금색물 원료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왕추라고도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신신이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전에 기욱편에서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 요 본초 강목이나 요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가지고 오늘날 그 주자의 주로 해석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왕추라고 참 표현을 했네요. 그런데 보통 저 녹죽이라고 하는 것을 푸른대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녹죽이 조리대가 아니라 저거 그 조개풀 조리태까지 생겼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와요. 그래서 그 조개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개풀은 그러니까 천피기욕한다라고 할 때 거기서 앉을만 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나무 같으면 찔려가지고 못 앉는다 그랬죠. 조리도 마치 대나무 같은데 아주 부드러운 풀입니다. 그런 이제 왕추라 했고요. 그런데 종조체록을 불령 일국호라 여발 곡국하니 박언귀목하리라. 종조 아침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 내내 왕추를 캐스나 그죠? 왕추를 캐스나 불령 기국호라 한 줌도 채우지 못했노라. 왜? 마음이 딴 데 있어서 마음이 딴 데 있어서 한 줌 왜냐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풀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한번 자라면은 그냥 그 일대에 온 자니까 두루룩 뜯으면 금방 한 바구리가 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 내내 뜯었는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니까 손이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앉아 아침 내내 땄는데 한 줌도 안 되더라. 여발 곡국이 내 머리털이 구불거리고 흐트러졌으나 내 머리털이 구부러지고 왜냐면은 딴다고 지금 밖에 나와서 한참 햇빛도 쬐고 뭐 이러면서 다니고 하니까 머리털이 흐트러졌더라. 혹시라도 내님이 올까 봐 얼른 가서 목욕하고 다시 깨끗이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잠깐, 그죠? 잠깐 목욕 돌아가서 목욕하리라. 그러면은 내 몸이야 그저 깨끗하게 금방 바꿀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겠죠. 그러고 기다리면 뭐하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남편이 어떻게 돼요. 부역을 나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기약조차 지금 없는 것을 탄식하면서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 2장 종조체람을 불령 일섬호라 5일위 기나 6일 불첨호라. 역시 종조 아침 내내 이번엔 쪽풀이네요. 그죠? 아침 내내 쪽풀을 캤으나 앞에서는 왕추를 캐고 쪽풀을 캐고 뭐 하려고? 남편 어머니 그저 이쁜 옷 지어주려고 예쁘게 옷도 색깔들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기약이 없으니까 그저 불령 일서머라. 그쪽 불도 잔뜩 되는데 아침 내내 뜯었는데 앞치마 하나도 채우지 못했노라. 5일을 기약했으나 그저 5일을 기약했다 그러면 그때 갈 때는 내 금방 돌아올게 하고서는 기약했는데 6일이 지나도 보지 못했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다. 언제 올지 모르겠다. 지자 우수인된 언 그다음에 활집 창장 그죠? 창기궁하며 지자 우작인된 얼륜기 승하리라. 지자가 지자가 얼륜치승은 지자가 지자는 이제 남편이 되는 거죠. 이제 간 남자 뭐 여자가 상황에 따라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풍에서 많이 봤으니까 만약에 남편이 와서 사냥하러 갈진된 그죠 활을 활집에 둘 것이며 남편이 낚시질을 갈진된 낚시줄을 짜주리라. 남편이 오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텐데 아까 옷 지어주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런데 나는 이럴 텐데 언제나 돌아올까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기작 유하여 급방 급서로다. 유방 급서여 맞죠? 유방 급서여 박언 관자러라. 관자리라. 그 낚은 것이 응? 어디요? 아 기종 나 자꾸 이걸 자고를 읽어가지고 기종 그 낚은 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면서 남편한테 아까 이제 막 낚시질을 갈친데 낚시를 줬고 낚은 것이 무엇일고 방어와 연어로다 방어와 연어여 잠깐 보리라 방어 연어 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남편이 가져온 걸 가지고 맛있게 또 요리해서 같이 둘이 나눠 먹어서 술 한잔 하면서 뭐 이제 이런 걸 꿈꾸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 이게 어쨌든 상상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나라님 원망하는 시가 되기도 하는 내용이죠. 전체적으로는 같이 봅시다. 자, 종조 체록을 불령 일곱 거라 여발 곡국하니 박원 귀목하리라 부예라 종조 체람을 불령 일섬호라 오일 위기나 육일 불첨호라 부예라 지자 우수인된 언창기궁하며 지자 우조인된 얼륜지 승하리라 부예라 기조 우하여 유방급서로다 유방급서여 박언관자리라 부예라 체록사장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서묘가 되는데 기장 아 록국 국목 그 다음에 람 그 다음에 궁승 그 다음에 어디요? 어디? 아, 그 저 앞쪽으로 곧 빼세요 그냥 그 다음에 하 여여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 여여 자 그 다음에 서묘하면은 기장싹이 되겠죠? 기장싹. 봉봉서묘를 의무고지로다 유유남행을 소백노지로라. 봉봉하다니까 우북하게 지금 잔뜩 지금 솟아올라온 기장싹이죠? 우북하게 올라온 기장싹을 의무가 비는 이제 의미니까 그죠? 의무가 기름지게 하도다. 유유남행을 아득한 남쪽 길을 소백이 위로하도다. 그러니까 아득하게 저 남쪽으로 가는데 우리 소백이 우리들을 위로하도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소백이라고 하는 분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 천자문에서는 존이 감당하니 거의 이경이라라고 할 때 그게 소백인데 그 소백은 누구였냐면은 그거는 문무 때 그죠 문왕 무왕 때니까 소공석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공석이 되는 분이 되고 아까 이제 무왕의 동생이 되겠죠. 무왕의 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소백은 누구냐면은 거기 보면은 앞주에 일단 보세요. 앞주에 보면 선왕이 유봉신백어 사할 때 신백을 그죠 신나라의 그 백작을 사땅에 봉할 때에 명소목공하여 소목공에게 명하여 소목공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소목공에게 명하여 왕령 성읍이라 가서 성읍을 경영하도록 하라라고 했느니라. 그러므로 장도 역 남행할세 그래서 장차 그 남쪽으로 가서 부역을 갈 때에 행자가 그저 가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은나라의 아니 저기 주나라의 선왕이 10대인가요? 10대인가 11대인가? 11대가 되네요. 그죠? 유왕 아니 참 여왕 지나고 나서 공화정 겪고 지금 선왕 때 해당되죠. 그다음에 2장에 보면은 아임 아연이며 악어 아우라 아행 기집하니 개운 귀재인저 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끄는 수레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아임 아연이며 그죠? 우리 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막길림자 여기서는 짐의 뜻이니까 우리 짐들을 그다음에 우리 수레에 실으며 이제 사람이 이제 끌고 가는 그 인력거에도 싫고 그다음에 우리 수레는 누가 끌고 가느냐 이 수레는 소가 끄는 거 그러니까 짐을 소가 끌다라 짐이 또 굉장히 많은 것이 되는 거죠. 식량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수레는 바로 이제 소가 끄느니라. 아행기집하니 우리가 가는 길이 이미 다 이루어졌으니 개운 귀재인저 돌아가도다. 옛날에 이렇게 잘 다스리면 때 맞춰서 착착착착 돌아갔더라라는 겁니다. 아도 아오며 아사 아려라 아행기집하니 개운 귀천이라. 우리는 걸어가기도 하고 또 뭐예요? 어니까 수레를 타고 가기도 하고 우리는 사단이며 우리는 여단이라. 사여. 그 밑에 보면은 사가 여는 얼마라고요? 500이니 여죠. 그 다음에 오려가 사니까 사는 얼마? 2500. 여보다 아래단이 뭐가 돼요? 응? 졸. 졸은 몇 명? 100명. 그 밑에도 아래면은 졸 아래면은 양이죠. 양. 양은 25명이죠. 사량이 졸이 되는 거죠. 100명. 그 다음에 제일 아래단위가 5가 되죠. 뭐 여러 번 나온 내용이니까. 아도 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역을 가는데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수레도 타고 또 가다가 이제 이게 지도자가 좋으면은 야 가다가 병사들도 아프다 그러면 수레도 태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레도 타느니라. 그래서 다 우리 군대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미 다 잘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제 신백이 들어와서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전에 소목공이 가서 성읍을 한번 다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제 누가 가느냐면은 군대가 가는 거죠. 군대가 이제 다 이제 일도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잊고 이제 이미 다 했으니 돌아가서 쉴지라. 그 다음에 숙숙 사공을 소백 영지며 열렬정사를 소백 성지로다. 자, 숙숙한 그죠. 숙하고 엄정한 그죠. 이 사업의 일을 사업의 공이다. 공은 일을 표현하는 그죠. 사업의 일을 소백이 경영했으며 열렬한 정사를 열렬하게 가는 그죠. 아주 그냥 뭐예요. 활기차게.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건설한다. 뭐 군주도 좋고 지도자도 좋으니까 이제 열렬하게 기운내서 가는 그 무리들을 소백이 이루었도다. 원습 기평하며 천류 기청하여 소백 유성하니 왕심즉 영이로다. 언덕 습지가 이미 고루어졌으며 평평해졌으며 천류가 흐르는 샘물이 이미 맑아져서 샘물도 이제 다 닦아놓고 이제 들어와서들 다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소백이 자 이름이 있으니 왕심 왕의 마음이 편안하셨다. 뭐 나라가 잘 다스리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무슨 소리겠어요? 왜 지금 유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하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탄식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2장 네 아인 아연 하는 거 하고 네 3장에서 아도 아어라고 했잖아요. 예 걷기도 하고 탁도 하고 했으니까 예 2장에서 아인 아, 우린 지기도 하고 걷고, 그러니까 그 짐은 사람이 끌고 그거는 그다음에 연은 뭐 소가 끈다 뭐 그런 아니 연이 사람이 끄는 연이 저기 어떻게 되냐면 저 원래 이것도 바퀴가 이게 하나가 있고 앞뒤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원래 저기 짐 실는 거 원래 사람 타는 곳이 연은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둘이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임금님 같은 경우는 연이라 표현하죠. 천자문에도 연이 나오지 않았나요? 임금님이 타는 여기 보면은 옛날에 양반들이 보면 의자 하나가 있어요. 의자 하나 있고 위에 일산 정도 하나 덮을 수도 있고 아니 덮을 수 이게 연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노를 태우기도 하고 이제 간단한 짐들은 여기다 이렇게 올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아마 장수나 누가 좀 윗사람을 여기다 태우러 가는, 태웠을 텐데, 야, 너희들 짐이 무거울 테니까 짐을 여기다 하고 나는 좀 걸어서 가자. 아마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짐을, 우리 수레에다 실으니까 우리 짐을, 그러니까 우리 짐을 우리 수레에도 실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짐을 우리 수레며가 되네. 그러면은 거기 수레에다 두고 별도로 누구 하나만 이렇게 태우고 간다는 건 여기 저기 부역가인데 맞지는 않는 모습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공평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죠. 잘 화합하는 분위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사람 하나만 연에다 태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원래가 우리가 지는 지금 등짐이어야 되는데 저 윗사람이 아이고 너네들 힘드니까 당연히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좀 편하게 좀 가라 막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봉봉서묘를 의무고지로다. 유유남행을 소백노지로다 흥예라. 아임아연이며 악어아우라. 아행기집하니 개운귀재인저 부예라. 아도아오며 아사아려라. 아행기집하니 개운귀천이라 부예라. 숙숙사공을 소백영지며 열렬정사를 소백성지로다 부예라. 원습기평하며 천류기청하여 소백유성하니 왕심즉 영이셨다 부예라. 섬유오장이라. 1장은 네 고로, 2장은 우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우제. 그 다음에 3장은 여처, 4장은 영성, 그 다음에 5장은 청성영, 평까지 들어가네. 저 앞에 그죠? 평청성영, 평청성영. 그 다음 습상, 습상이라고 하니까 습지가 되고 습지에 있는 뽕나무여 뭐 이렇게 되겠죠. 습상유아하니 기업 유난이로다. 기견군자하니 기락하여하오. 습지의 뽕나무가 아름다우니 그 잎이 난이다라고 해서 막 굉장히 많다 이런 뜻으로 해서 우거질 나로 지금 읽어야 되겠죠. 우거질라, 어려울 난 우거질라 유나로다. 이미 군자를 보았으니 그 즐거움이 어떨고 상상해 보시라. 자, 이 내용은 지금 주자는 그냥 차는 희견 군자시라, 군자를 보고 기뻐하는 시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서에서는 모시 같은 경우 뭐냐면은 자유아, 역시 뭐 거의 전부 다 유황을 풍자하는 시가 되고, 소인 제위, 소인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군자는 뭐예요? 제아에 있어서, 그죠? 제아에 있어서 그 사견 군자 진심이 사지라, 내가 만약에 군자를 본다면은 마음을 다해서 섬길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 어차피 유황이고 소인 제위. 이 표현이 재밌어요. 소인 제위하고 그 다음에 군자 제야하여. 군자 제야하니. 군자가 제야에 있으니 만약에 사 견군자, 만약에 지금 세상에 내가 군자를 본다면은 진심 마음을 다하여서 이로써 섬기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습지에 뽕나무가 있듯이 다시 말해서 저 미물들도 제자리를 찾아서 저렇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데 이런 뜻이 되겠죠. 자라나고 있는데 어찌 우리에게는 자 군자들이 다 숨어버렸는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자를 본다면 여기서는 이미 군자를 보았으니 그 즐거움이 어떠할꼬 이렇게 이윽고 군자를 뭐 본다면 이렇게도 되고 기가 됐으니까 이미 보았으니 그 즐거움이 어떠할꼬. 그 다음에 습상유아니 기업요기로다 기견군자니 운하불락이리요. 역시 습지의 뽕나무가 아름다우니 그 잎이 기름지도다. 오 그죠? 반짝반짝 기름지도다. 이미 군자를 보았으니 어찌 그 즐겁지 아니하리요.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요. 철저하게 반어적 표현이죠. 보았으면 정말 이렇게 좋겠다라고 한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습상유아니 기압 유유로다 기견군자니 덕음 공교로다. 이게 아교교자인데요. 자,
습지의 뽕나무가 그죠 아름다우니 아름 언덕 같은데 아름다울 아자를 보시고 그 이파리가 아주 그윽하도다 그윽하도다라는 거 아, 너무 기름져가지고 푸르다 못해서 검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군자를 보았으니 군자를 봤더니 덕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심이 악유가 딱 붙이듯이 어쩜 더 그 덕음이 내 마음에 착착 와서 이렇게 잘 달라붙는가라고 하면서 아주 덕음이 심이 그 뭐라고 하나 깊도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견고하도다 믿음직스럽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심오에유연이 하불위의리오 많은 중심장지연이 하일장지리오 심오에의연이 그저 마음으로 사랑하니 어찌 말하지 아니하리오 많은 말하지 아니하리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사랑이 흩어져 버리죠. 혹시라도 흩어질까봐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중심장지 마음속에 감추었으니 하일망지리오 날인들 잊지 잊으리오. 그죠? 오히려 우리가 너무 사랑하면 오히려 뭐예요? 진짜 사랑한다라는 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닌가요? 요새는 뭐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아무나 보고 사랑한다 그러는 거니까. 거기가 그 초사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들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앞주에 세 번째 줄에 초사에 이렇게 돼 있죠. 초사에 초사 구가 상부인 편에 나오는데 사공자예요. 공자를 생각하며 이렇게 되죠. 미감언이라 하니 감히 말하지 못한다 하니 뜻이 개여 차라 이와 같으니라. 애지 근어 중자는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뿌리한 것은 깊기 때문에 그저 심고로 팔찌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라는데 느릿느릿 더디지만은 그러나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음이라. 이렇게 요즘에 이랬다간 다 도망가요. 얼른 얼른 잡을 때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습상유아하니 기엽 유나로다. 기견군자니 기락 여하오 흥예라. 습상유아하니 기엽 유오기로다. 기견군자니 운하 불락이리오 흥예라. 습상유아하니 기엽 유유로다. 기견 군자니 덕음 공교로다 흥예라. 심오의 의연이 하 불위 의리오 많은 중심 장전이 하일 망지리오 부예라 습상 사장이라. 1장은 아나 자하 그 다음에 2장은 옥낙 그 다음에 3장은 유교 그 다음에 4장은 애위 장망 그죠? 앞에 애위 장망 두 개 그 다음에 백화 관해하던 백모 속해니라 지자지원이라 비야 독해야 백화 하얀 꽃이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할 때 관자가 왕골 개념이죠. 거기 보면은 백화는 야관예니 그죠? 들의 왕골이니 이구이 관이라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전이라는 건데 마전이 피륙을 삶아가지고 햇볕 지금 그 햇볕에다 내서 하얗 뽀얗게 말리는 걸 마전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전을 해가지고 만든 그 왕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흰 꽃이 왕골이 되거든 이제 하얗게 꽃펴가지고 다 이제 익어서 그죠 충분히 다 자라서 저기 완전히 다 자라서 그다음에 그걸 마전해서 완골을 만들거든. 완골을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자리를 짜야 되니까 그죠 화문석 같은 거 짜야 되니까 일단 잘 묶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흰띠로 딱 묶었느니라. 지자애가 멀리 가며 나로 하여금 외롭게 하는가. 지자가 이것도 이제 멀리 지금 부역간 것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런 완골을 가지고 아름다운 화문석을 짜서 그대와 나와 같이 함께 지내고 싶은데 왜 뭐 이상한가요? 응? 아, 그건 일단 그건 좀 놔두고. 일단 완고를, 그러니까 저 완고를 이렇게 짜가지고, 저 묶어둬가지고, 어쨌든 아름다운 화문석을 만들어서, 그걸 그대와 내가, 그죠? 같이 자면서 자리에 깔 건데, 그런데 그대가 멀어졌는지라, 그죠? 그대가 나를 멀어졌는지라, 그죠? 멀리 갔는지라, 나로 하여금 외롭게 하는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애인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시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굳이 역사적 사건에다 이제 집어넣으면은 거기 앞주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유왕이 취신녀하여 2위 후하고 우득포사이 출신호라. 그죠? 다시 말해서 유왕이 처음에는 신나라의 그 공주를 취하여서, 그러니까 공주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정비로 삼은 거죠. 후로 삼았고 또 나중에 저 포땅의 공주인 사죠. 포땅의 공주인 그 사를, 포사를 얻어서 신우를 축출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신우작 차시라. 이 시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흰띠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너랑 나랑 같이 살자고 처음에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연을 이루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어서 백년해로 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내쫓고 그죠? 나하고 이렇게 멀어졌다. 왜 나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는가, 외롭게 하는가, 이렇게 지금 따지는 시입니다. 영령 백운이 높이 관문이라. 천보 갓난이언을 치자 불류로다. 영령 백운이다 그러는 것은 그 영령은 경명지모라니까 백운이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뭉게뭉게 피어나는 흰 구름이 그 다음에 높이 흰 구름이 피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구름이 이렇게 좀 밤이 되면은 뭉게뭉게 피어난다 그러면 그날 날이 굉장히 맑은 날이에요. 아주 맑으니까 낮에는 따뜻하다가 저녁 때 좀 서늘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슬이 맺히는 거죠. 그 이슬로 높이 관문이라. 저 왕골과 띠를 적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천복하느. 그런데 하늘의 걸음, 우리가 하늘의 별자리를 쭉 노래한 시를 뭐라고 하냐면 천보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천보라고 하는 것은 저 일월성신이 움직이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일월성신이 움직여서 뭐야 날이 가고 해가 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운이 되는 거죠. 때가 천운이, 시운이, 천운이, 시운이, 어렵건을, 시운이, 우렵건을 지자 분류로다. 지자가 유, 꾀유자, 도모할 유자니까 지자는 도모하지 않더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영령자운이다. 그러면 하늘이 저렇게 맑고 맑아서, 다시 말해서, 군주가, 유왕이 영명하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저 유왕이 영명하다면은 그 은택이 어디까지? 요 아래 백성들까지 두루두루 미칠 텐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왕골이나 띠에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나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할 텐데, 지금 위에 군주가 영명하지를 못하여서 나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 왜 도대체 세상을 바로잡을 도모를 하지 아니하는가? 왜 저 누구예요? 포사하고 어울려가지고 나라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가라는 것을 지금 탄식하는 그 시입니다. 그 다음 3장 표집. 네. 네. 구름이 위로 올라가면 네. 이제 밤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밤이 돼서 그 다음에 당야이 밤이 되어서 네. 그 다음에 구름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슬이 밑으로 쭉 떨어지고 응? 상등 올라간 것이라. 밤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에 올라갔던 게 밤에 내려오는 것인데 밤이 되면 위로 올라간 것이라 흰 구름이 여기는 그랬네. 원래 흰 구름이 낮에 뭉게뭉게 피었다 굉장히 맑은 날인데 그죠? 이거는 고쳐서 우리 저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흰 구름이 네. 맞나 이게 주자 해석이 아주 적절한 분이 계신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낮에 흰 구름이 올라간 거 굉장히 날이 맑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더군다나 지금 왕골이 나오는 때가 가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에 청명한 날씨가 되면 일교차가 커가지고 밤중에 이슬이 내리니까 뭐 주자 해석 별로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주자 해석 별로 이렇게 시를 해놓고 보니까 마땅치는 않아요. 그 다음에 3장에 표지, 이거는 저기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나중에 그건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저 모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자, 그 다음에 표지 북류하여 침피 도전 하나이다. 그 다음에 소가 상해하여 연피 석인호라. 자, 흐르는 몸물이 표지니까, 몸물이 조금 더 활기차게 흐르는 그 모양이 되겠죠. 표자를 쓴 거 보니까. 그 몸물이 어디로 흐르느냐면은 북쪽으로 흘러서 침피 도전하니 저 벼밭을 적셨나이다. 그죠? 적신 적셨나이다. 적신 적셨느니라.
토가보가 잘못됐다. 도전인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전인이라. 그 다음에 소가 상회하여 휘파람 불고 노래 부르면서 노래하여서 상회. 그 생각함에 속상하여 그리움에 속상하여 연피 속인호라. 저 석인을 생각하노라. 저 뭐 남편이 되겠죠. 석인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황이 되는 것이 되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주자 같은 경우는 여기 전부다가 쭉 보면은 여기 비시라 비시로 표현했죠. 1장부터 시작 다 비교하시다. 아까 앞에 보면은 백화관의 백모속회를 지자 여기 우원하고 아독속 독해 아 하고서는 비교한 시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흥기한 시로 봐야 되겠죠. 지금 모전에서는 전부 흥기한 시로 봤어요. 근데 뒤로 보면은 주자는 철저하게 비시비시 표현했어요. 근데 아무리 와도 이건 비교한 것이 아니라 앞을 들어서 그 다음에 현재 나의 처지나 이런 거를 쭉 흥기한 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장 마찬가지, 3장 마찬가지. 그러니까 흐르는 몬물이 북쪽으로 흘러쳐 벼밭을 적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에요? 북쪽은 누가 있는 곳이죠? 군주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왕이 있는 곳.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임금은 북쪽에 있으면서 남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님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자꾸 그죠? 굉장히 믿기는 하지만은 그죠? 나하고 헤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남편을 향하는 그 그리움을 뭐냐면은 연못물이 흘러서 북쪽으로 흘러가서 저 밭에까지 적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여전히 그 밭 한가운데 그러니까 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냥 달려만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 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부는데 그 속상한 마음이 노래도 서글프게 다 배어나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항상 잊지 못하는 것을 지금 표현한 말입니다. 속상하면서도 지금 노래 부르는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4장은 촉피상신하여 그 다음에 우러를 아니 여기서 낭자입니다. 앙 앙공우심호라. 그 다음에 육피석인이여 실로아심이로다. 그 다음에 초라고 하는 것은 캔다라는 뜻인데 나무를 캐는 것은 아니라 나무를 장작을 패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뽕나무 장작을 여기 우리가 옛날에 나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죠? 나무해서 나무한다라는 것은 이제 뗄나무로 만든다 이 소리예요. 나무해가지고 그 내가 아 공우심호라 그 아홍, 불뗄홍, 아홍. 내가 그 화덕에다 불을 떼너라. 저 석인이여 실로 내 마음을 괴롭히도다. 이게 무슨 뜻으로 이번에는 뽕나무 했겠어요? 아까는 지금 내 마음이 자꾸 저 북쪽으로 군주를 향해서 계속 간다라는 걸 북유하는 걸로 표현했죠? 지금은 왜 뽕나무로 표현했을까요? 그 더군다나 뽕나무로 우리가 보통 뭐 만드나요? 장작 만드나요? 뽕나무는 아니죠. 뽕나무는 누에를 치기 위해서 잘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에 치는 일은 누구 일이냐면은 여자 일이죠. 더군다나 여기는 왕비죠. 왕비면은 모든 여자의 잠업을 제일 관장하는 가장 우두머리가 되죠. 이전에 우리 맹자 공부하신 분들은 그죠? 먼저 이제 그 누에가 나올 때쯤 되면은 제일 뭐예요? 그 나라에서 이 몇몇 부인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키고 최종적으로 왕비 결재를 맡는 거죠. 다 하고 나면 왕비가 잔치까지 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왕비가 쫓겨나가지고 저 뽕나무를 내가 다 저기 뭐야 손볼 일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호령할사 내가 이렇게 부릴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에이고 저놈의 뽕나무 두어서 뭐해? 그냥 장작나무로나 패서 쓰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직분을 잃어버린 그 왕비로서 자기 지금 처지를 한탄하면서 에이 불살 나눠버리자 이거예요. 아이고 내 마음도 그냥 다 태워버리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뽕나무를 지금 패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지금 그냥 뗄감이로나 이렇게 쓰는 거죠. 뗄감으로 쓰고 근데 주자 해석은 조금 이상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뽕나무에 대한 그 의미는 없이 그냥 불을 떼가지고 근데 솥도 없이 그냥 부뚜막에다 그냥 떼기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적 그 뜻보다도 뽕나무에 담긴 뜻이 더 큽니다. 이미 그 왕비로서의 자의 직분을 지금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나를 만든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유황을 지금 원망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장도 또 재미있습니다. 종고우궁이거든 성묵우의 하나니라. 염자 조조원을 시야 매매아. 궁 안에서, 그죠? 궁에서 쇠북을 치는데, 쇠북을 치,
친히 성문 그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리니라. 염자 조조원을 그저 그대를 생각함에 조조 서글프고 서글프고는 나를 보매 그저 나를 보매 매매 그냥 지나가듯이 그죠 그냥 한번 만나서 쓱 지나가듯이 그러니까 건성으로 하는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종고라는 말에다 비유를 했을까요? 다 공부했네요. 누가 에? 종고락지 나오죠. 관저장의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자 처음에는 금슬우지했고 그 다음에 종고락지에서 백년하려 하겠다라는 뜻이죠. 너하고 나하고 결혼할 때도 말이야 종고락지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날 쫓아내놓고 엉뚱한 여자 데려다 놓고 종고락지 하겠다는 소리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엄청 속상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대를 생각하면 정말 서글프고 서글프다. 어찌 그렇게 약속을 더군다나 한나라의 군주가 되어서 그 약속을 그렇게도 어기는가. 그리고 또 나를 볼 때 본둥만둥 하는가 하면서 역시 원망하면서 뒤를 일으키기 위해서 앞에 시를 쓴 거니까 다 흠시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추 재량연을 유학 재림이로다 유피 석인이여 시라 실로 아심이로다. 자, 추 두루미가 어량에 있고 두루미가 어량에 있으면서 아 걸리는 고기들 콕콕 찍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학이 숲속에 있도다. 저런 미물들도 다 제자리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소리죠. 저 석인이여 실로 내 마음을 괴롭히도다. 저 석인은 어찌 나를 내쫓아가지고 내 자리조차도 잃게 만들었는고. 그 다음 원앙 재량하여 그 다음에 집기 좌익이로다 지자 무량하여 이산 기덕이로다. 자 원앙도 저 어량에 있으니 원앙이라고 하면 암수 한 짝이 되는 거죠. 암수 한 짝이 어떻게 돼요? 같이 있으면서 서로를 다 이렇게 보듬어주고 있더라.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좌익 왼쪽 뒤를 날개 잡아서 오른쪽으로 서로를 이렇게 보듬고 있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있는데 지자가 어질지 못해서 남편이 어질지 못해서 그 덕을 두세 가지로 하더라. 이랬다 저랬다 그죠. 나도 이제 종고락지 한대더니 금세 또 딴 여자 데려다가 이러고 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 그 다음에 육편사석은 이지 비해니라 지자지원이여 비야 저해로다. 여기 지금 주자 해석하고요. 지금 그 정전을 바탕으로 해서 보는 것과는 지금 크게 차이가 나는데 모전하고 정연의 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주자 해석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편이다 라고 할 때 편은 판판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육편사석이다 그럼 편편한 이 돌은 지금 여기 지금 주자의 해석대로 하면 편편한 이 돌은 비지 만약 이지 비엔이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거기 앞주에 첫 번째 줄 보세요. 유편년이 비지 석이면 이지자도 역비이니 여첩지천이면 즉 총지자도 역천이라. 그러니까 편이다라는 건 납작할 편이에요. 납작 원래 이 편자가 무슨 자냐면은 편자가 지게 글자가 지게호자에다가 이 책편자가 되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방문이나 이게 관청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서라고 표현합니다. 서 허신의 설문화자에서는 서라 이렇게 표현해 관청이다. 왜냐하면 관청에는 모든 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전에 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문이 지게문이니까 그죠. 지게문에 이렇게 고렇게 짜는 모양이다. 그래서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관청이라 표현했고요. 이렇게 짠 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편편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편편하다. 그리고 이제 편편하고 돌 같은 경우는 지금 낮다 이런 뜻으로도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주자의 해석으로는 그렇게 편편하면서도 낮은 돌이면은 밟는 자도 역시 낮으니 그러면은 첩지천이면 그죠? 첩은 낮죠. 첩은 낮는데 첩이 낮은 여자라면은 그죠? 그런데 그럼 총애하는 자도 역시 천해질 수밖에 없더라. 왜냐하면 부부는 어떠니까 동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을 얻느냐에 따라서 네 신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적어도 나 정도 되는 이렇게 고아한 여성을 그죠? 그 정비로 드려야 되는데 어찌 저렇게 요염한 여자를 드려가지고 너까지 그렇게 천하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이지자도 밟는 자도라고 하는데 그럼 이 돌을 무슨 돌이냐 이 소리 이 돌이 편석이 에? 그러면 대돌 그 저기 돌아가 올 다니는 대돌 대돌은 기본적으로 마당에 쭉 가니까 같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지금
모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승성모라 이렇게 편편을 이 편편이라는 것 자체를 승석 타는 돌 그죠 돌을 타서 그죠 가마를 타기 위해서 그죠 돌에 올라가는 모양이라 이 소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노두돌이라는 거 있죠. 노두돌 내지는 또는 하마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거나 오르고 내릴 때 디딤돌 보통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타고 왜냐하면 가마가 높으니까 또 말 타고 할 때 높으니까 특히 군주일 경우에 이렇게 많이 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셔서 그랬겠지만은 나중에 궁궐이나 지금 궁궐에 그 남아 있는 게 드물고 어딘가 몇 군데 있어요. 보다 보면은 성균관에 있던가요? 하마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하마석은 여기서부터는 모든 사람 말을 내려서 들어오시오라는 그게 하나가 있고 그건 하마비가 되고요. 하마석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디딤돌이에요. 하여튼 디딤돌인데 요 디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자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이걸 디딤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육편사석 한대 그죠? 이 디딤돌이 편편한 노두돌이 있는데 비두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비지 비엔이라 밟은 사람이 지금 천해졌느니라 낮추어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왕이나 왕비 같은 경우 가마 탈 때 다 요거를 지금 타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전에서는 요렇게 표현하고 아 편에 대해서 아까 승성모라 해놓고 그다음에 왕승 이렇게 표현해서 왕이 승 이건 수레를 타는 거죠. 수레를 탈 때 수레나 아까 승거 순거를 탈 때 이지 이석이랑 수레를 탈 때 밟는 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노두돌 노두돌이라 할 때 노두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정확한 어음이 이슬로자 같은 경우는 드러날 로자로도 쓰죠. 그 다음에 두 이게 광맥이나 돌멩이들이 땅속에 이렇게 다가 푹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노두라 이렇게 써요. 그때 노두는 그래 노두돌인데 그러니까 평평하게 잘 다져놓은 땅 위에다가 돌멩이 하나가 불쑥 나온 거니까 불쑥 둔 거니까 어쨌든 왕이 수레를 탈 때 밟는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신우 같은 경우도 그죠 이 왕비도 처음에는 그 왕비였을 때 자기 수레를 타고 가마를 탈 때 항상 뭐냐면 이 노두돌을 밟고 탔죠. 그런데 이 편편한 노두돌을 밟았던 사람이 지금은 뭐냐 내가 지금 나 자리가 쫓겨났으니까 서인으로 지금 낮아졌느니라 옛날에는 그런 노두돌을 타고서는 신분도 높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해석 차이가 지금 둘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그 유황이 나를 쫓아내서 축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비천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야 뜻은 정확하죠.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노두돌은 그 노두돌을 밟았던 사람이 이렇게 돼 노두돌을 밟았던 사람이 그 다음에 신분이 낮아졌느니라 왜 그랬느냐 지자가 멀리한 것이라 그죠 지자의 멀리하며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였도다.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신분이 높고 노두돌을 타가면서 노두돌을 밟고 수레를 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황당한 내용이 있어서 이건 하나 그래서 나중에 주작으로 되면서 음양음양 어지간히 나누면서 음을 낮춘 것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또 대표적인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앞주에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정자 그죠 찾으셨죠? 정자 상 논 취상부이 왈 취실절자로 이 배신이면 시기 대절이니 역 차장지 의해라 실절 정자가 일찍이 논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상부 그죠 저 과부를 취해서 장가를 들면은 누구한테 장가 들은 거냐 절도를 잃은 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그죠 자기 짝을 삼은 것이니 몸이 이미 절도를 잃었다는 것이다. 절도를 잃은 것 베필로서 이는 자신도 기 그죠 자기 자신도 절도를 잃은 것이라니 이 장의 뜻이라 이 장 뜻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포사가 당연히 이거는 별도의 공주인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부에서 개가 가는 것 자체를 이걸 남자들이 얼마든지 하는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리고 원래 왕도에서는 과부들도 짝을 지을 수 있게 젊으면 그저 다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이런 식으로 이 주자학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과부 개가 금지를 시켰죠. 오히려 지금 그 환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던가요? 이 첩으로서 철을 삼지 말라 그랬죠. 환공이 으뜸 패자가 돼서 첫 번째 명한 것이 뭐였느냐면은 주 불료, 불료자를 처단하라. 그죠? 배라. 그 다음에 무역 수자라. 한번 세운 태자를, 세자를 바꾸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명의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무, 이, 첩이, 위, 처라. 그죠? 첩으로서. 이게 일반인들은 이럴 일이 없죠. 그죠? 그냥 일부일처로 해서 살아가는데, 자기들은 여러 명 여자 두고 저 여자가 이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새로 두어야 돼. 만약에 이 첩들 내부에서 누구 하나를 발탁한다 그러면 이게 속에 뭐냐면 질투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집니다. 이게 서열 질서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 버리지 마라 이 소리예요. 제후들이 되면은 그 위에 안방의 위기 질서야말로 결국은 뭐예요? 나라를 안정시키는 기본 법도가 되는 거죠. 가도가 바루어져야 천하 천하가 안정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황공이 이런 저 천자에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더라. 그러니까 그 규구지회, 규구의 회담에서 맹세를 하면서 요걸 둔 거예요. 초명에. 그죠? 제일 첫 번째 맹세서야 가운데 바로 저 내용이 들어가요. 이게 한번 이 집안의 법도가 어긋나면은 이게 나라가 자체가 거의 멸망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제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정자는 엉뚱한 소리 해놨죠? 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화 관해여 백모 속해니라 지자지 원이라 비야 독해야 비해라 영영 백운이 높이 관문이라 천보 간난이 언을 지자 분류로다 비해라 표지 북류하여 침피 도전 하나니라 임피 석인호라 비해라 초피 상신하여 앙홍우심호라 유피석인이여 실로 아심이로라 비해라 성문우인이라 염자조조원을 시야매매야 흥예라 유추재량이여늘 유학재림이로다 유피석인이여 실로 아심이로라 흥예라 원앙재량하여 집기좌익이로다 지자 무량하여 이삼 기덕이로다 흥예라 유편 사석은 이지 비해니라 지자지 원이여 비야 저예로다 흥예라 전부 다 흥기시킨 시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장 속독 2장은 모유 예. 그 다음에 3장 전인 4장 심심 5장 음해 6장 임심 7장 익덕 8장 비적 5분 쉬었다 합시다.